상황 벤츠 S클래스 350D 모델 썬팅 시공에 들어갈 건데요. 전체 PPF 시공이 막 끝났죠. PPF 시공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PPF 시공을 어떻게 했는지 자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신차 패키지 전문점이고요. PPF부터 썬팅, 유리막 코팅, 언더 코팅, 뭐 랩핑, 유리 발수 코팅 뭐 등등 모든 거를 한 번에 시공할 수 있는 전문 샵입니다. 썬팅 시공을 준비하고 있고요. 원래 틴팅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편하게 다들 썬팅으로 알고 계시니까 썬팅이라고 얘기할게요. 썬팅은 여기 비반사 필름과 반사 필름이 있는데 비반사는 약간 검은 색깔의 필름이 비반사고요. 약간 반사 필름은 색깔이 많아요. 뭐 골드색 나는 것도 있고 녹색 나는 것도 있고 은색 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보통적으로 녹색 빛을 나는 이 썬팅이 제일 인기가 좋죠. 지금 시공될 썬팅도 녹색 빛이 나는 필름으로 시공할 건데 반반사 필름으로 썬팅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썬팅을 시공하기 전 유리의 상태고요. 반반사 썬팅은 이런 느낌입니다. 반반사 썬팅 시공이 막 끝난 BMW X7 차량인데요. 자, 이런 컬러감입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공 전에. 자, 이런 컬러감. 녹색이 눈을 좀 편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리 자체가 좀 고급차들은 녹색 유리로 나오고요. 썬팅 필름도 녹색 빛으로 하시게 되면 훨씬 눈에 피로감이나 이런 게 좀 덜해요. 측면 유리 시공 준비가 끝나고 지금 유리 쪽에 깨끗하게 케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측면에 보시면은 안에 도어 트림을 좀 탈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필름이 꺾이는 거를 방지하고요. 최대한 퀄리티 있게 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인데 신형 S클래스 W223 모델 223모델 도어 트림 탈거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컴퓨터 재단을 활용해서 필름을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재단을 해준 모양대로 유리의 모양대로 그대로 재단된 필름을 유리에 올려놓고 성형을 하고요. 측면도 마찬가지 재단되어 있는 필름을 그대로 붙이기 때문에 전혀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유리 끝부분 라인에 맞춰서 정확하게 커팅을 해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쉐이빙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쉐이빙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오래 하신 분들이. 근데 이제 쉐이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퀄리티도 좋고 좋겠죠. 근데 이제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쉐이빙을 이렇게 치다가 또는 칼을 갖고 있다가 또 움직이다가 이렇게 유리에 또 긁힐 수도 있고요. 또 도장면에 긁힐 수도 있고 그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재단을 활용해서 썬팅을 한다면 칼을 몸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죠. 차에 상처를 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퀄리티가 좋은 건 사실 쉐이빙 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 재단이 워낙 잘 나오니까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재단된 전면 유리용 필름이 지금 올려졌고요. 지금 아직 성형 전입니다. 전면 유리 성형이 끝났습니다. 자, 모두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측면 유리 지금 시공 중에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재단해서 시공하는 거기 때문에 쉐이빙 없이 아주 깔끔하게 약 한 2분 안에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농도 10% 반반사 필름 썬팅이 완료된 2열 유리예요. 타 차량에 비해서 여기 유리 아래쪽 라인이 상당히 좁아서요. 필름 넣기가 조금 까다롭네요. 전체 PPF 시공과 썬팅 시공까지 모두 마친 벤츠 S클래스 신형입니다. 자, 엠블럼 부착은 아직 안 했고요. 마감을 하기 위해서 마감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할 건데 아우 썬팅 컬러가 예술이죠. 정말 예쁩니다. 반반사 썬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고급스러워요. 차량이 열차단은 물론 당연히 좋고요. 이 차량의 고급스러운 외관.
썬팅의 컬러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썬팅의 컬러감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멋스럽죠. 저희 브리지 코리아 1688-2526 무료 전화입니다. 문의 상담, 예약, 부담 없이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